시잘 사실지. 전통사랑 초대석. 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요, 작곡가면서 이 북한 민요를 또 연구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우리 음악의 우수성을 또 유감없이 알리고 계시는 김정희 선생님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정희 선생님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셨잖아요. 예. 네, 박사님이라고 뭐 제가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예, 뭐 그렇지만 그냥 뭐 김정희 씨, 김정희 선생님 이게 더 저는 편합니다. 네, 이력이 참 이제 뭐 독특하다고 하면 독특할 수도 있는데 공과대학 출신으로서 네, 클래식 음악을 또 전공하셨고요, 클래식 작곡. 예. 그리고 다시 국악 작곡으로 넘어오시면서 또 함께 또 국악 이론을 또 연구하셨고 특히 북한의 토속민요를 중심으로 이 전통음악 전반을 연구하고 또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또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예, 이 북한 음악을 연구하고 계시다니 이 방송이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동포 여러분께도 인사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화창한 봄날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아, 우리 동포가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 한반도에도 봄날 같은 그런 평화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하루빨리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테지만 특히 우리 선생님은 더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공대 출신으로 클래식 작곡을 전공하시고 이어서 국악 작곡과 이론, 특히나 이 북한 민요 연구까지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리고 또 이 라디오니까 좀 그렇지만 이 우리 선생님 체구가 아담하시잖아요. 근데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이걸 어떻게 다 했는지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 그런데 워낙 어릴 때부터 꿈이었고요. 또 좋아서 시작한 일이고 그래서 또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즐기면서. 예. 그래요, 맞아요. 이 음악은요, 진짜 즐기면서 해야 되지 그냥 막 그 뭔 책임처럼 하게 되면 금방 질리더라고요. 이 특히 북한 민요를 연구해 오셨는데요. 이 북한의 토속 민요를 주제로 한 음반 제 앞에 있습니다. 일전 기러기 날아가듯, 예, 김정희 작품집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음반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예예. 이 음반 제가 잠시 훑어보니까 노래곡일 것 같았는데 연주곡이더라고요. 예. 이 음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우선 이제 제가 북한 민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네, 2002년에 황해도 신양민들이 부른 그 노래 중에 풍구 소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것을 주제로 실내악곡을 이제 쓰면서부터입니다. 이 곡을 쓰기 위해서 북한 토속민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네, 논문을 찾아보니까 석사 논문 두 편이 전부인 거예요. 황해도 민요 하나, 함경도 민요 하나, 그리고 10년 가까이 연구가 중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속민요 이러면 이제 그 나라 또는 그 민족의 음악적인 모국어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연구가 안 되면 이게 절반이 어쩌면, 네, 이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위기감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북한 그 노래들의 매력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석사 과정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그 전무사 과정에서 북한 민요를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안도 민요의 음조직 연구 이런 논문으로 졸업을 했고요. 근데 이제 박사 과정에서는 이제 남북한 민요 전체를 연구해서 이제 서로 다른 지역의 서로 다른 음조직끼리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변이되는 이렇게 살짝 섞이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연구하면서 한 곡 이렇게 곡 썼던 것들을, 네, 이렇게 모아서 작년에 왜 남북정상회담이, 네, 성사가 3차례에 걸쳐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곡들을 모아서 이제 좀 세상에 내놓을 때가 됐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음반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곡이 북한 토속민요를 주제로 한 실내악곡입니다. 그리고 실내악곡을 한 이유는요, 네, 일단은 이제
노래에는 노랫말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실내악곡은 그냥 기악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니까 네. 조금 더 접근하기가 더 일단 쉬울 거라고 이제 판단했고 좀 용도가 좀 더 다양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이걸 먼저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당연히 성악곡도 해야죠. 지금 성악곡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해가 쉽네요. 저는 그래서 이 노래곡이니까 노래를 좀 새롭게 편곡해서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가사나 이런 예. 내용들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아까 선생님 말씀이 이 실내악이다 보니까 예. 언제 어느 때건 잘 이렇게 쓰이게 그렇죠. 되는 뭐 배경음악으로도 네. 쓸 수 있고 아 예. 그런 또 숨은 의도가 있었군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게 북한 민요도 연구를 하시고 또 박사 과정에서는 남북한 민요 전체를 또 연구하셨는데 우리 한반도의 민요에 대해 간략하게 뭐 몇 시간이고 소개해도 되겠지만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한반도가 사계절이 뚜렷하고 예. 또 삼면이 바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륙에는 평야와 산간지방이 두루두루 있고요. 이런 이제 환경이 다양하다 보니까 또 여기도 우리 또 특유의 근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민족이. 그러다 보니까 농업, 업, 임업, 수공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을 했고요. 이 속에서 이제 또 다양한 생활 문화가 싹트고 다양한 토속민요가 또 탄생을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주산업이 농사 네. 중에서도 논농사 주식이 이제 벼니까요. 쌀이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논농사 관련 소리가 거의 뭐 서른 가지 가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벼를 수확할 때요. 벼를 베죠. 네. 벼 베는 소리. 그다음에 베어진 벼를 벼단을 묶지 않습니까? 벼단 묶는 소리. 이야. 그리고 이 벼단을 옮길 때 벼단 옮기는 소리를 합니다. 옮겨진 벼단을 이제 세야죠. 벼단 세는 소리를 합니다. 요걸 또 나르면서 볏짚 나르는 소리를 하고요. 이거를 또 벼단을 쌓고 내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또 이거를 이제 나달을 떨어야 되잖아요. 그 나달 떠는 소리가 있고요. 또 이제 떨고 나서 벼에 섞인 건물이나 먼지를 이렇게 날려보내야 되잖아요. 이때는 또 벼 들이는 소리를 합니다. 또 나달을 말로 데어가지고요. 이제 가마니에 담잖아요. 그때에도 가마니에 담는 소리를 합니다. 이러니 얼마나 다양한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물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토속민요가 있습니다. 이야. 이 지금 뭐 4차 산업 시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 예. 이제 농경 문화에서 진지게 이제 넘어와서 이런 예. 노래들을 듣고 또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노래들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노래들이 옛날에는 생활 속에서 늘 불리는 게 지금 가요가 옛날에 이제 민요인 셈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생활과 분리가 되었잖아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들었을 때는 그 아름다움을 참 느끼기가 네.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자면 오래된 흑백 사진에다가 색깔을 입혀서 좀 이제 시대적인 컬러를 이렇게 입혀주는 그런 작업을 제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생된 그 음반이 바로 이런 거네요. 예, 그렇죠. 일천기력이 날마 예. 날아가듯. 예. 예. 이 선생님께서 특히 북한 쪽 민요를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예. 예.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북한 민요들은 예. 어떤 민요들이 있고 남한에는 없는데 북한에만 있는 그런 민요들도 있을 것 같고. 예, 있죠. 네. 어떤 곡들인가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논밀대, 밭밀대 이런 거는 다 있거든요. 한반도에. 그런데 네. 좀 남한이 잘 없는 네. 혹은 아예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제 농사 지을 때 이제 부르는 그 농업 노동요 중에서 네. 논을 일굴 때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면 논이 딱딱해지잖아요. 그 일굴 때 하는 논 일구는 소리가 있는데 이걸 현지에서는 쇠스랑 소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남한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네. 씨를 뿌리면서 하는 밟아 소리.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밟아주는. 네. 이건 이제 제주도에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한 내륙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낫으로 벼나 풀 같은 거를 베면서 이제 하는 낫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배 타고 부르는 뱃일 할 때
부르는 그 어음 노동력 중에서는 명태잡이 소리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남한에는 이게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그 명태 잡을 때, 그물 당길 때 이렇게 하던 소리, 이게 그냥 한두 곡 있는 게 거의 전부거든요. 지금 음원 중에서는. 그런데 이제 북한 현지에서 녹음한 이 그 음원들, 함경도 네. 음원 중에서는 닻 올리는 소리, 노 젓는 소리, 또 그물 당기는 소리, 그다음에 고기 벗기는 소리라고 해서 이렇게 그 그물에서 고기를 이렇게 털어내는 소리, 만선 풍장 소리. 이건 이제 아이고. 만선으로 돌아올 때 풍장 치면서 하는 소리고요. 이런 거, 또 명태 거는 소리, 덕장에다가 걸어서 말리잖아요. 그때에도 소리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대단히 이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채석장. 네, 네. 돌을 캘 때에 큰 망치가 아니라 이렇게 매라고 하거든요. 그 매로 정을 큰 못 정을 이렇게 쳐서 돌에 구멍을 내면서 하던 매질 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한에는 거의 보이지 않고요. 황해도에서는 또 달구지를 몰고 가면서 네. 소리를 하는데 이걸 또 감내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특이해요. 네. 여돌성처럼 가성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이렇게 리듬도 자유롭고 이런 이제 특징적인 이게 일놀이 중에서는 이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놀면서 부르는 유흥요 중에서도 남한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함경도의 애원성. 네. 그다음에 이제 황해도에 가면 이제 삼동주 타령, 이제 닐리리 타령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난이가 타령, 느리게 타령 이런 곡들은 남한에는 이제 없는 북한 고유의 유흥요라고 할 수가 있죠. 야, 이 몰랐던 사실 우리 선생님의 그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예. 물론 이렇게 종류도 다양한 만큼 남한과 북한의 음악적 특징도 좀 다르겠죠. 예. 네.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드리면 이제 길어지고 이런데 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전라도에는 우리 남상기 명창님이 늘 부르시는 그 육자백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황해도에 가게 되면 수신가조가 많아요. 그다음에 평안도에는 뜻밖에도 창부타령조가 많습니다. 이 서울 경기에서 부르는? 예, 예.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그다음에 충청북도까지는 메나리조가 많고요. 이렇게 동쪽이죠, 이쪽은.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에는 메나리조, 육자백이조, 창부타령조 이게 두루두루 있습니다. 있고, 근데 또 경기도 북부는 황해도하고 네. 접하다 보니까 수심가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는 오돌뚜기조가 또 이제 특징적인 음조직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남한에 있는 다 음조직이 다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곡조로 노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투리 같은 거죠. 네, 팔도 네. 사투리 다르듯이.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민요가 반음을 쓰지 않는 다섯 개의 음을 쓰는데 네. 이제 이 중에 두 개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버스가 정점이 양쪽에 있듯이 네. 다른 음들이 다 이 두 개의 음으로 모이는데 이거를 떱니다. 떠는데 남도에서는 아래를 떨잖아요. 네, 네. 아리 아리랑 이렇게 서도에서는요 위를 떨어요. 연분홍 저고 리이이 이렇게 이게 반대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에 다 보이는 메나리조, 상부타령조, 뭐 대틀가조 이런 거는 두 개를 다 떨어요. 근데 얕게 떨어요. 이게 합쳐진 거죠, 남북이. 그리고 또 이제 다섯 개 중에서 남도는 두 번째 음을 좀 생략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소도는 세 번째 음을 또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래 가지고 이제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한 곡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그다지 넓지 않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거기에서 이렇게 다양한 음악적 특징이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일이죠. 이야, 정말 우리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모셔서 또 말씀을 예.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선생님과 인사 나누기 전에 예. 선생님의 그 작품 한 곡 듣고 인사 나누고 가는데 어떤 곡 들어볼까요? 아, 예. 이제 제 음반 마지막에 수록된 풍구타령이라는 곡인데요. 이것은 이제 황해도 신랑민들이 부른 그 남봉과조의 풍구 소리를 바탕으로 한 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북한 토속민요를 주제로 한 저의 첫 작품이고요. 또 북한 민요를 연구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김정희 선생님의 작곡 풍구타령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어느덧 예매해야 될 시간인데요. 풍구타령 오늘 끝곡으로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